관사의 위치와 반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사의 위치입니다. So, as, to, how. 여러분들, in order to와 같은 개념 알고 있죠? 뭐뭐하기 위해서? So, as, to, 여러분들 알고 있죠? in order to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So as to how. 물론 to가 다릅니다만 발음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다음엔 형용사, 관사, 명사의 요순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e are having so good a time. 우린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So, 형용사, 관사, 명사의 요순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have as good a time as you did. 나는 너만큼이나 좋은 시간을 보냈다. as 나와 있죠? 여기 as입니다. 형용사, 관사, 명사의 요순. 6 months is too short a time to learn English. 6개월은 영어를 배우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to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 관사, 명사의 요순입니다. 'You cannot think how good a time we are having.' 너는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할 수 없을 거다. how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 나왔죠? 관사, 명사의 요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So, as, to, how. 어떻게 외라 그랬죠? In order to와 같은 개념 갖는 것. So as to.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표현 다음엔 형용사, 관사, 명사 요순입니다. such, what. 이것은 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never saw such a beautiful flower.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질 못했다. 보세요. such 나와 있죠? 그리고 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입니다.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what인 경우에 what, 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입니다. (관사의) 반복입니다. 부리상의 명사, 형용사가 나란히 쓰일 때 관사를 반복하면 서로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이것을 나타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동일한 사람, 사물을 나타냅니다. 문장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poet and a novelist was present. A poet, 그리고 관사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시인이자 소설가인 사람이 참석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수 was로 받았습니다. A poet and novelist were present. 관사가 각각 붙어있죠? poet에도 붙어있고 novelist에도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시인과 소설가입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가 필요한 거죠? 복수동사 were가 쓰였습니다. A white and black cat. 관사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검정색인 고양이, 즉 얼룩달룩한 고양이 이 말이 됩니다. 단수가 되겠죠? cat입니다. A white and a black cat. 하얀색 고양이, 그리고 검정색 고양이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관사 on입니다. 어떤 때 on을 붙이고 어떤 때 on을 붙이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철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음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명사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유로 발음되면 유로 발음되면 어를 쓰면 됩니다. 반자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워 혹은 원 이런 표현 있죠? 이렇게 발음이 되면 마찬가지로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반자음이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Are you supposing 유로 발음되죠? 그러면 어를 쓰면 됩니다. 언이 아닙니다. A European state 유로 발음되죠? 어를 씁니다. A one-man band 1인 밴드죠? 원, 원, 워로 발음됩니다. 그러면 어를 쓰면 됩니다. 언이 아닙니다. A UFO, 유, 유로 발음되죠? 그래서 어를 썼습니다. A university, university, 유로 발음되죠? 반자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어를 썼습니다. A horse, 히웃으로 발음되죠? 히웃으로 발음되면 어를 씁니다. 이번엔 언을 쓰는 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아워, 에치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아워, 그래서 언을 쓰게 됩니다. MP, Membership of Parliament,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국회의원입니다. 발음이 MML 발음되죠. 그래서 언을 썼습니다. An heir, heir는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치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언을 썼습니다. An honest boy, honest. 에치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묵음입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언을 썼습니다. An honor. 에치가 묵음입니다. 발음되지 않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언을 썼습니다. X-ray. X-A로 발음되죠.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언을 썼습니다.